장안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스트라장. 첼리스트로 세계적인 입지를 뒤로 하고 또 한 번의 도전을 했던 분야가 지휘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게 된 겁니까? 대학교 입학하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성인으로서 사회에 돌려줄 의무가 있다.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던 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 예.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30분, 40분 되는 뭐 교향곡을 하나 들으면은 예를 들면 뭐 베토벤 교향곡이라든지요. 차이콥스키 교향곡이라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그 살아있는 감동.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는 걸 저는 느껴요.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감정들. 작곡가의 그 숨결이 느껴지고요. 그런 감정들을 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나누면 그거야말로 제가 음악가로서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첼로로 이제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은 극히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제 음악의 감동을 나누고 싶었어요. 유명한 지휘자 중에 연주자 출신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현대 지휘자의 아버지. 그분이 첼리스트셨어요. 네, 제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마젤 선생님은 바이올리니스트. 예예예. 예, 예. 네, 줄린이라고 또 훌륭한 지휘자분이 계신데요. 줄린. 비올라, 다니엘 바렌보임 피아니스트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정명훈 선생님. 오, 피아니스트. 예. 예. 아, 잠이 확 깨네, 정말. 네, 저 그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작곡가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건 무슨 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또 들자면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요. 마지막 교향곡이 있어요. 비창 교향곡이라고. 그 사람이 남긴 편지, 일기 보면은 자신도 뭐 수없이 울면서 작곡을 했대요. 이 곡을.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자신이 고통스러우면 울면서 작곡을 하겠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 닿았어요.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얼마나 어두웠는지, 한 번도 소박하고 순진한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예? 예, 힘들어했어요. 그런 것들. 그거를 악보를 예. 펼치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이콥스키가 저만을 위해서 나보고 읽으라고 내가 느끼라고 남겨놓은 일종의 고백 같아요.